안녕하세요. 쿠바의 가이드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아침에 이 아이들 비 좀 마치고 지금 들여놨어요. 일부 바빠가지고 요즘에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늘을 까서 일년 먹을 양식을 까가지고 쪄놓고 또 마늘을 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하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산 좀 보세요. 먹구름이 그냥 저렇게 뿌옇게 먹구름이 졌어요. 이렇게 산들 보세요.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다 젖었어요. 지금도 오고 있고요. 며칠 동안 영상을 못 담아서 아침에 이렇게 또 우리 깡지들 뿌리를 부른 사이에 올라와서 이렇게 봅니다. 상추 뿌려놓은 게 새싹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예뻐요.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리고 놓고 이렇게 비를 맞추니 아주 아이들이 풍성하고 예쁘죠? 이렇게. 텃밭에 아이들도 잘 자라고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또, 얘네들은, 가지 마른데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소나무도 예뻐졌고요. 대롱대롱 우리 페트병 아가들도 이렇게 비를 맞고 있어요. 비를 맞고 꾸실하게 이렇게 잘 됐답니다. 예쁘죠? 장미, 리틀잼. 어제 또 하루 종일 밭에서 풀을 뜯었어요. 이 민들레진 보세요.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우리 밭에 침범을 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민들레. 민들레가 많이 여기저기 막 자라고 있어요. 저건 이제 뽑아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봄에 저 새싹을 뜯어가지고 겉절이 해먹어도 맛있거든요. 민들레가 날라왔어요. 1층에서 아마 날라 올라온 것 같아요. 그 하단에 민들레가 많이 피어있는데 여기 날라와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또 여기저기다 지금 번져놨거든요. 내년쯤엔 엄청 많이 날것 같아요. 민들레가. 제가 어제 텃밭 정리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어났답니다. 이거 보세요. 어제 여기 애들이 풀들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근데 어제 다 풀을 뽑아놨더니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쑥갓이 이제 새가지고 뿌리를 다 뽑아냈어요. 일부는. 저거 몇개 보이죠? 이거 쑥갓. 뿌리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사이 저 비어있는 공간이 쑥갓자리인데 쑥같이 있으니까 상추가 안 자라고 노리끼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뽑아냈더니 새파래졌습니다. 이렇게 거름을 안 하고 그냥 농사를 저먹으니까 애들이 크지를 않아요. 근데 고소하긴 했더라고요. 맛은 있어요. 고추나무 좀 보세요. 어우, 세상에. 키가 많이 컸어요. 꽃도 피고 이렇게 어우, 새파래진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와. 확실히 고추나무는 화분에다 심는 게더 튼실하게 키가 크고 잘 크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쁘죠? 많이 자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더잘 자라고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청양고추 하나, 일반 고추 하나 사이사이 이렇게 1대1로 심어놨답니다. 그래야지 꽃이 필때 나비들이, 아니, 벌들이 와서, 너도 먹고 너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서로가 칼칼하고 맛있는 고추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꼬두리님한테 배웠어요. 사이사이 심는 거. 아유, 부추 좀 보세요. 비가 오니까 부추가 또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두 식구가 먹으니까 다 못 먹어요. 어쩌다 한 번씩 상추쌈 먹을 때 어제도 상추를 엄청 많이 뜯어먹고 이웃도 나눠주고 어제 우리 신림 와가지고 또 뜯어다가 삼겹살에다가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렇게 어제 풀을 다 뜯어놔가지고 헝하죠? 풀을 너무 많았고 여기서 풀을 한 다라를 뽑았답니다. 한 다라를. 잡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뽑아냈어요. 여기도 이렇게 다 솎아다가 집에다가 분갈이를 했죠. 두 개나 했어요. 분갈이를 큰 통에다가 두 개를 만들어 놨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또 좀 있으면 또 이게 또 하나로 또 뻗칠 거예요. 뻗친 아이들을 잘라다가 지금 심어 놨거든요. 집에다가 너무 커가지고 터질 것만 같아. 이거 봐. 그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손 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진주. 그죠? 아유 너무 예뻐. 아침 시간이라서 이렇게 출근하는 차가 이렇게 많고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 엄청 쌕쌕거리고 많이들 유난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차들이 엄청나게 또 나가고 있죠.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유난하게 양쪽 도로가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 다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새들은 이렇게 하늘을 흰공을 나르고 있죠. 아이고 너 진짜 높이 나르는구나. 어디로 가니. 예쁘네요. 우리 감자 좀 보세요. 오이 좀 보세요. 오이가 진드기가 있어 약을 뿌렸더니 이렇게 색깔이 누리끼리 해졌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침에 맛있는 영양분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자아자. 구독과 사랑은 구독과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